아이를 갖는 거, 아이를 갖는 거. 방송 뜨끌 하나 잡고요. 얼마 전에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제가 답을 안 해줬는데, 아이를 갖는 것. 이거 식신으로 보느냐? 식신. 식신? 상관? 식상이라고 하죠. 여자 기준으로 내가 생하는 것. 이걸 보는 거고요. 남자 기준으로. 제가 생하는 것, 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는 관으로, 여자는 식상으로, 이렇게 자녀를 보는 것은 육친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뭐예요? 금묘하실상에서 시주 해가지고, 시간에서 자녀를 갖게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용희신. 용희신. 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남자는 용신으로 자녀를 보고요. 여자는 희신으로 자녀를 봅니다. 여기서 용신, 희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에서 비롯되는 용희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억부상으로서의 용신과 희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신, 희신 이런 운에서 이제 자녀가 생기고 안 생기고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다만 이제 여자 사주에서 지나치게 조하고 하거나 냉하거나 이러면 난하거나 난 열하거나 조율하거나 이러면 아이가 잘안 생깁니다. 금이 다자하면, 금수가 다자하면, 유산이 잘, 아니, 잘 안, 유산이 잘 되고요. 화가 다자하여 조열하면, 예, 잘안 생깁니다. 맞나? 바뀌었나? 금수가 다자하면?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서, 결론은 뭐예요? 식상운에 아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예, 식상운에 아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조습이 맞을 때도 생깁니다. 또는, 아니, 시주를 건들 때도 생깁니다. 그러나, 몽국이 지나치게 조하거나 열하면 안 생깁니다. 결론은 사주 원국에서 아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식상운이 자녀운인가,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는 건 식상운에 생기나요? 라고 한다면 글쎄요라고 밖에 답을 해줄 수가 없고요. 인성이 다자하여 도식하면 재운에도 생깁니다. 일간이 무근하여 또는 신약하여 약하면 비거분에도 생깁니다. 이러저래 여자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재생관되면 아이가 생기겠죠? 아니, 결론은 육친으로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하니 아이가 잘 생길 팔자인가 아닌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언제쯤 생길 건지 예측해보는 게 좋은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용희신운인데 조습이 맞춰지거나 아니면 식상이 와서 조습이 맞춰지거나 재성이 와서 조습이 맞춰지거나 이랬을 때 아이가 생길 확률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 가질 의지가 있어야지. 자, 이걸로 예, 녹화 떴고요.